저는 263만 장애인 여러분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23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으로도 가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권익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 규모는 0.6%로 OECD 평균인 1.9%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고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 재활치료 교육에 대한 정보조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 대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치료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활동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별 맞춤형 지원으로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고용, 복지 제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장애인 정책을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이동권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교육기관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리겠습니다. 저는 263만 장애인 여러분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지원에 따른 선택권 강화로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현안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받은 3대 정책, 10대 공약뿐만 아니라 제안하신 분야별 정책과제 역시 꼼꼼히 살펴 최대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